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액을 확정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보조금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오늘부터 보조금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공개했습니다. 환경부 보조금 지침에 따르면 초소형 전기차 마이브, 세부 모빌리티 등은 250만 원을 정액 지급하고 경차 가운데는 기아 자동차 레이 EV 시리즈가 452만 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중형 차량에서는 다소 복잡합니다. 같은 차종에서도 모델마다 배터리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이 다릅니다. 환경부는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자체 자금 배정 적시 실시, 공고 절차 신속 진행 독려 등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